비결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최장수 MC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깨알같이 적혀있는 송혜표 대본. 이게 원래 작가가 작성한 대본 위에다가 또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건 또 증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선생님하고 같이 MC를 봤었는데 보면 항상 준비를 엄청나게 해오세요. 대본에 다 적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작진이 준비한 모든 분량을 거의 다 외워오셨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원고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들어 제가 할게요. 예. 네. 이게 이렇게 준비를 다 치셨고 또 메모까지 다 덧붙이셨고 저게 매 장 다 그래요. 모든 장마다 다 이렇게 다 이래요 다. 야. 그리고 일찍 오세요. 그렇죠. 예. 항상 몇 시간 전에 오시고. 오늘도 아까 저도 일찍 오는 편인데 오니까 벌써 이미 와 계시고. 오늘 제일 먼저 오셨어요. 가장 항상 1등이세요. 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 작가하고 인연이 된 게 이렇게 인쇄한 거 같은 건 뭐 어떻게 흘릴 것도 이제 잘 못 봐. 그래서 원본을 줘요, 저한테. 그렇죠. 그 원본을 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 친구도 정확하게 쓰고 거진 30년 뭐 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뭐 그 의미를 그대로만 읽으면 눈에 잘 안 띌 때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대목을 적고 또 출연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또 내가 하고 싶어 얻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토를 달아놔야 뭐 이제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명콤비 정한욱 작가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정한욱 작가님 같이. 네,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는 작가님. 예, 작가님. 네, 네. 예. 오늘 저희가 아주 많이 배웁니다. 예. 네. 자, 희극인 송혜 선생님께서 국민 MC가 된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지각은 노, 리허설은 필수. 송혜 선생님 인생에 지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항상 뭐, 리허설 하시고. 그건 참 뭐, 전 왜 그런지 시간에 대한 거는 뭐, 참 우리가 가지고 코리안 타검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에 대한 건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가서 너부터 기다려야지. 네. 시간 촉한 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저 뭐 실제 녹화를 할 때나 리허설을 할 때나 좀 먼저 가 있는 걸 제가 좀 뭐 먼저 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하루 먼저 가셔 기다리시잖아요. 네. 전국노래자랑 같은 심지어 거는. 리허설 때부터 미리 출연자들과 호흡을 맞추시니까 네. 그렇게 또 찰떡 호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네. 자, 국민 MC가 된 비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출연자들을 꽃으로 만드는 사회자. 네. 어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출연자가 주인공이란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럼요. 네. 뭐 그 정말입니다. 이저 무슨 뭐 빈정거린다, 비하다, 뭐 경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웃음이 좀 나온다고 하면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충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얘기를 좀 비하시킬 때가 많아. 네. 아무래도 그래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건 그건 참 나로서는 양심이 가책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골라서 하려니까 정말 참 이건 뭐 참 제 마음으로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소개하는 분은 뭐 죽은 나무가 나오더라도 꽃을 피우게 하는 게 그게 사회자의 사명 아니냐. 네. 아, 이렇게 뭐 생각하죠. 아, 네. 내가 소개하는 입장이고 나오시는 분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좀 결례가 된다. 그래서 네. 저희 마음에도 새기겠습니다. 네. 가슴에 새기고. 네.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이 꽃이고 그럼요. 또 출연자 여러분이 꽃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송혜 선생님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인생을 한번 쭉 훑어드렸잖아요. 네. 요즘 다큐 영화 촬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유, 예, 또 어떻게? 네. 뭐 속으로 제 평생 뭐 살아온 거를 정말 단축해서 한번 제가 간직도 하고 싶고 네. 세상에 좀 알리고도 싶었다라는 게 기회가 작년에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네. 좋은 감독님하고 제작진이 또 작가가 의뢰가 와서 크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며칠 전에 아주 적응을 했는데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네. 예. 제가 고기를 조금만 더 얘기해드리면 네네네. 그걸 누가 미리 본 사람이 그래요?
정말 이게 다큐인데 어떻게 나왔을까 저 궁금하잖아요. 네, 저도요. 같은 직업인데. 네네. 근데 정말로 재미있으면서 정말로 감동적이다. 네. 아주 잘 만들었다. 그 선생님의 인생의 그 파란만장함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요. 네. 또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130까지 내가 보태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동안 걸 또 말씀을 드려야지. 네. 내 인생이 살아온 얘기를 돌아보는 얘기를. 네. 근데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릴 건 이 전 세계 지구상에 우리나라 분들이 안 나가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노래자랑은 끝날 수가 없어. 네. 근데 꼭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럼요.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쪽은. 네. 그분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게 교민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그 선물이 되는 거지. 네.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서 정말 진정한 전국 노래자랑 아니 전 세계 노래자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94년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음에 많이 새기고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운다는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럼요. 싶어요. 그럼요. 벌써 오늘이 2020년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 달 말이면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 송현 선생님을 비롯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명절에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 이산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선생님께 네. 고향 노래를 한 곡 부탁드릴까 하고요. 왜 작년에 신곡 나왔잖아요, 선생님. 아유, 네. 저희가 알아요. 내 고향 갈 때까지죠. 부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하면 내가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이 노래 부르실 때 고향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인생을 많이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제가 요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쭉 이 자리까지 오면서 경험한 걸 얘기하면 100년 동안에 처음 당하는 일이 저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꼭 이기시면 예. 정말 건강하고 좋은 앞날이 옵니다. 네. 이깁시다. 네. 네. 네.